안녕하세요, 농업인 여러분.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작물을 보호해줄 기특한 제품 원클리어 50파브리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뿌리 썩은 병, 줄기 궤양병은 물론 흰가루병까지 치료하여 작물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먼저 용액을 만드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뿌리 썩은 병 치료를 위해서는 물 10숙 20리터에 원클리어 50WG 20-30글 섞어주세요. 사용하기 전에 가루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는 것 잊지 마세요. 다음으로 이 용액을 감염된 식물의 뿌리 부분에 골고루 뿌려줍니다. 더 좋은 흡수를 위해서는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 시간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일주일에 1-2회 정도 물을 주시고 식물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3-4주 동안 계속해주세요. 줄기 궤양병의 경우 용액을 감염된 부위에 직접 분무해줍니다. 혼합 비율은 뿌리 썩은 병과 동일하게 물 16-20리터에 20-30글 섞어줍니다. 줄기 전체에 골고루 분무하고 특히 심하게 감염된 부위는 더욱 신경 써서 뿌려주세요. 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2-3주 동안 일주일에 2-3회 정도 분무해줍니다. 마지막으로 흰가루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액을 섞어 잎과 줄기에 골고루 뿌려줍니다. 강한 햇볕은 피하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만 뿌려주세요. 2-3주 동안 일주일에 2-3회 정도 뿌려주면 흰가루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작물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.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. 원클리어 50WG는 장기적인 작물 보호를 위한 훌륭한 해결책입니다. 저희 웹사이트 drplant.bn에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풍년과 무럭무럭 자라는 작물을 기원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